예.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언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충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있었나요? 예, 저는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 3번 출구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3번 출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 출구로 나가려고 해서 2번 출구로 나갔는데 2번 출구에 사람들이 확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꽉차 있어가지고 낑겨서 어디 가질 못하고 그냥 어디 이제 화분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영상 찍고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3만 명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늘 잠깐 한 번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집회 때, 예, 여기가 이제 교보 라인이고 여기가 그 세종문화회관 라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거리가 있고 여기 이제 시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사람들이 꽉 찼었던 곳이었어요. 촛불 집회 때. 이걸 이제 몇만이라고 했냐면 232만이라고 했습니다. 232만. 그요 계산법이 틀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 100만 집회 예전에 저는 가본 적 있었거든요. 그 여의도 광장 집회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하시고 하셨을 때 제가 가봤는데 막 굉장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꽉 찼었던 것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의도 광장이요. 앞뒤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앞뒤 간격 가운데 사람들이 꽉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 넓이로 봐서는 시청하고 이제 여기 이제 세종대왕상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거리로 볼때 훨씬 더 이제 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모였어도 100만이라고는 쉽게 얘기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70만이 왔다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찼다라고 해서 232만 또 2자는 또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232만 아주 구체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요 계산법으로 만약 계산하면 어저께 100만 모여야 돼. 100만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근데 사실은 232만도 뻥이고 어저께 이제 제가 볼 때는 100만은 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100만이 굉장한 숫자인 것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죠. 서울 인구의 10분의 1, 애까지 다 합쳐서 10분의 1이 어느 한 장소에 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모였다라고 보는 그 숫자가 100만인데 이거 쉽게 이야기할 숫자가 아니에요. 100만이. 근데 이제 촛불 집회 때는 여기까지만 차면 여기 시청까지 안 차도 여기까지만 차면 100만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서울 인구 10분의 1이 찰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파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합쳐도 여기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만 모여가지고 여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도 꽉찰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있는 전 인구 10분의 1이 다 여기 와가지고 꽉 들어 찼다 이거 거짓말일 수 있는 것이에요. 부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구 숫자를 왜 부풀리냐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적어도 3만은 훨씬 이제 넘게 왔는데 그걸 이제 3만이라고 방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두려웠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조형물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촛불 조형물 넘어뜨리신 분이 태극기 집회의 대표가 됐어요. 그 언론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촛불 조형물 넘어뜨리려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획하고 가신 분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으시죠. 근데 태극기 집회 여러분 쳐보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촛불 조형물만 쫙 한 3분의 2가 나오는데 그리고 월간조선이라는 예전에 이제 책에 보면은 서울시 공무원이랑 인터뷰하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촛불 조형물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는데 촛불 조형물 이거 불법이라고 그 서울시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문서가 있어요. 촛불 조형물 허가된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럼 넘어뜨려도 돼요 안 돼요? 넘어뜨려도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촛불을 제알이라.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 제해졌습니다. 촛불 조형물이 어저께 그저께인가 진짜 제해졌습니다. 굉장히 저는 예언적이라고도 보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폭력 집회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촛불 집회 때도 폭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 막나니 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고 이쪽에 어느 조금 부분만 아주 확대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언론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성으로 나아가라고 그 미는 어떤 그런 그 컨트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언론 선동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차이를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고픈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지금 거짓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속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JTBC에서 태극기 집회 나오신 분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냐면 극보수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박사모 이렇게 이제 몰고 갑니다. 이 프레임으로. 그럼 여러분들 박사모십니까? 박사모라고 자꾸 이야기 듣는 게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억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그 불법인 것이라 그런 식으로 나가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나간 것이지 그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진짜 너무 박근혜 대통령만 보면 막 잠이 안 와. 사랑하고 사모가 돼가지고 가신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사모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맹렬하게 지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이제 박사모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박사모. 이번에도 또 박사모 집회라고 또 하더라고요. JTBC에서는 특별히 박사모 집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사모 집회. 주사모. 예수사모.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박파가 있고 문파가 있는 것입니다. 박파, 문파로 지금 나뉘어졌는데 예, 둘 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박근혜 지지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고, 박근혜 지지자는 문재인을 문재인 씨라고 하고, 문재인 지지자는 박근혜를 박근혜 씨라고 합니다. 박근혜 양이라고 하면 좀 그런 박근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서로 이제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커넥션이 문제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최 씨 때문에 그래요. 최 순실 이게 커넥션이 있는 것이라. 예. 커넥션이 있는 것이라. 근데 최순실 커넥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누가 연결되어졌어요? 삼성과 연결되어지고 또 롯데와 연결되어지고 또 LG와 연결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랑 연결 라인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을 조달해줬다. 롯데가 최순실한테 돈을 조달해줬다. 하는데 왜 조달해줬느냐? Why? 왜 조달해줬느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친분 때문이다. 근데 최순실 씨는 이 친분을 이용해서 여기서 뜯어먹었을 순 있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최순실을 통해서 내가 그 노후를 보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노후를 보장하려고 했었으면 자기 계좌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만들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뭐 페이퍼 계좌라도 만들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황이 0.00001%도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이제 조사를 하냐면 최순실 씨 통장은 박근혜 통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갑니다. 완전히 최순실과 박근혜가 연합되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럼 둘이 친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친분이 생겼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죽었어요? 다 총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굉장한 상처를. 근데 특별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는 또 다른 군부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이때 아마 살해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최순실이 나이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챙겨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위로가 됐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전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측근 비리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측근 비리에 걸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아니구나. 형이 노건평 씨가 측근 비리에 연루가 된 것이고 그 영부인이 측근 비리에 연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건평 씨랑 영부인 계좌가 다 조사가 됐어요. 계좌 확인이 됐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라. 근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적용시키려고 할 때 자살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형사법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묻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 라인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터라 뭐 조금만 도와주면 다 이제 걸려드는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가족을 안 만났대요.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외로웠겠죠. 그럼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좀 친한 최순실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었겠죠. 근데 최순실 아줌마가 고영태를 만나고 있었는지 뭐 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뭐 둘이 전화를 하는데 야 고영태 걔가 있는데 걔가 뭐 그러면서 음란한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갈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그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미지를
마가복음 12장에 제사장들이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깎아내려요? 거짓말을 이제 믿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않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분열된 여론 가운데 결정적인 질문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그다 거짓말 안 하신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 야 이러면서 막 이제 구약 율법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이제 옷을 막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모독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일말의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가능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결정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이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어린아이까지 막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성전에서 막 그러니까 야, 그거 하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애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 말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세상과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면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원수가 있는데 싸우기를 포기하면 원수한테 당할 뿐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그 원수의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원수를 때려잡아야지 원수가 굴 안에 있다라고 해서 원수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날 치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원수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우리의 원수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원수가 원수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모함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을 죄지은 사람으로 덮어 씌울 때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죄로 덮어 씌워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흐름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내 후세에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옷 입고 잘 먹고 부모님의 사랑받고 잘 자랐던 이유는 제 선조들이
희생했었던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 어린 세대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전쟁 세대 끝나고 희생하신 그 피와 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시세끼 잘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체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하는 세대 가운데 반드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친분 관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커넥션 가운데 어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증거가 있느냐 할 때 하나도 없는데, 요 라인을 뒤집어 까는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엔 다 어디랑 연결됐어요? 첫 번째 최순실 25년이랑 연결시키고, 이건 25년이라고 볼 수 없어요. 25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돼요. 인생을 끝내버리는 걸로 봐야 돼요. 세상에 못 나오게 하는 걸로 봐야 돼요. 나이가 몇이에요? 최순실 나이가 60 몇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오면 거의 90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30년 이제 검사들이 구형하려고 안을 내놨죠. 이게 아직 법정 판결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왜 30년이 나왔냐? 이석기도 20년인데, 살인범도 10년도 안 되는데, 성폭행범도 5년도 안 되는데 왜 30년이냐? 이런 어떤 대기업들과의 비리를 엮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실제 이런 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황은 연관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문재인 씨를 한번 보세요. 촛불로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 그 유엔 북한에 이제 어떤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뉴스가 공공연하게 이제 나왔었던 때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씨가 북한이랑 커넥션이 있다. 요 그 뉴스들이 산재에 있었던 때, 이때 이제 요 이슈가 묻혀버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가요? 김정은 커넥션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김영철 커넥션을 가지고 갑니다. 북한이랑 연결된 요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내란죄다. 국가의 어떤 결정적인 돈줄을 개인 이득을 위해서 쥐어 흔들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 내란죄라고 해서 이제 탄핵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막 비참해지고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전복될 뻔하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못 사는 나라, 그 굉장히 굶어 죽는 어떤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이제 북한이랑 계속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북한에 돈을 자꾸 갖다 바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북한과의 이런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어떤 대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씨는 북한이랑 이제 커넥션이 있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죄라고 하는데,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탄핵이 된 이런 상황.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결정적인 어떤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국가가 전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랑 이제 친분을 갖는다. 그리고 북한의 수장이 누구예요? 김정은인데 김정은은 어떤 자냐? 최순실은 고영태랑 연결돼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죠. 김정은은 어떤 자냐? 김정은은 김영철이랑 연결되어 있는 자고 김정은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인 자인 것입니다. 고사포로. 그리고 형을 VX로 그 화생방 도구로 죽인 살해한 청부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숙청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정치범수용소에 수많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집어넣고 있는 자가 김정은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인이 생각해보세요. 고모부를 살인청부해서 죽였다더라.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어떤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이제 배달은 형을 그 가스로, 독가스로 죽였대더라. 이렇게 혹시 실제 증거가 나타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탄핵감이에요. 탄핵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악한 자들을 지금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점검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언론 선동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최순실 라인을 터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언론사가 JTBC죠. JTBC 이제 손석희 씨가 태블릿 PC건을 터뜨린 것이죠. 근데 태블릿 PC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태블릿 PC 그 자료들이 이 탄핵 사건 터질 때쯤에 들어간 그 정황이 그 포착이 됐습니다. 요때 요 탄핵 쯤에 태블릿 PC 안에 어떤 자료를 넣은 정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거를 이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짜뉴스 말 많이 하죠. 특별히 JTBC가 가짜뉴스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가짜뉴스. 근데 JTBC가 엄청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그때 뉴스 보도가 나왔을 때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그 자료가 있는데 TV에 JTBC 그 폴더가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최순실의 태블릿 PC입니다 하면서 화면을 내보내는데 여기 안에 뭐 어떤 폴더가 있냐면 JTBC 폴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증죄입니다. 태블릿 PC 소유가 최순실 거다라고 하면서 JTBC 폴더가 있다. 이건 JTBC가 뭐 넣었던가 조작을 했던가 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JTBC 거를 최순실 씨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내보낸 그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 찾아보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JTBC에서 막 신고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거 신고합니다. 채널 A나 TV조선은 JTBC 영상 TV조선 채널 A 영상 따와도 신고 안 해요. 그냥 저작권만 걸어놓고 자기들한테 돈이 들어오도록 하지 클릭을 많이 할 수. 근데 이제 JTBC는 신고해버려요. 이런 걸 이제 올리면. 이런 거 올리면 그 채널이 신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지금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들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걸 쉽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그 사람 죽어서 내가 뭐 살지. 이게 쉽게 이해할 거리가 아닌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되고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 예수님 죽었으니까 난 살았지. 아, 기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부터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는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9장 43절 마가복음 19장 43절 마가복음 19장 4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습니다. 가장 친하다라고 하는 제자한테 배반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제자가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검과 몽치를 가진 무리들을 제압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다니시죠. 근데 왜 무리를 걸어다니세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지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다 이걸 과시하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긍휼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능하심에도 예수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전능하심을 활용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포기하시더라도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연약하고 연약하게 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떨 때는 한없이 이제 약해질 때가 있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아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강직하게 이제 보일 때가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약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지 나 때문이고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4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예, 입을 맞추니 그리고 이제 주님을 체포하는데 46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라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공권력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0절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여러분들 이 예수님 고난당하는 구문 머릿속으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데 성경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찬양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조목조목 살펴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이 말씀이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한테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벌게 벗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 공회 앞에 이제 서시는 것이죠.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그 뒤에 이제 좀 앉혀 주실래요? 얘가 지금 막 울려 그러는데. 예. 예. 오늘 좀 뒤에 앉아. 그리고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그 상황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증인들을 찾는데 그 증인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14장 55절 56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두 명이 증언이 딱 맞아야 되는데 딱 맞는 증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는 것이죠. 5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예수님께서 맞으십니다. 누구 맞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야 이러면서 그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58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는데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은 몸된 성전을 이야기한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죄가 없는데 사람을 돌로 친다거나 막 때린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왜 맞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왜 침묵하냐? 아무 대답도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예 공적으로 대놓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6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물어보는데 6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옷을 찢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걸려 넣는 것입니다. 율법에 신성 모독죄가 있죠. 그 율법에 불량자라고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 불량자. 불량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이 불량자는 성읍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거나 부모님을 모독하면은 그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신성 모독이다 해서 사형의 죄로 정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4절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기관에서는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재판 구조가 있었냐면 먼저 콘실, 회의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여러 루트로 이제 그 진행되어졌는데 국회에서 진행되어졌잖아요. 국회에서. 이 회의. 예수님도 그 회의에서 사형 해당한 자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사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 사법부에서 결정이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에서는 사형으로 판결됐는데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언도를 하면은 실제로 죽게 된다 해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사형 판결이 됐다라고 해서 막 예수님 때리는 것입니다. 14장 65절 같이 보실래요? 14장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손으로 딱 가린 다음에 눈을 딱 가린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딱 가린 다음에 탁 때리고 또 가리고 탁 때리고 가리고 탁 때리고 가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 선지자지 않느냐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이런 상황이에요. 때리고 가리고 때리고 가리고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그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모욕을 하죠. 비하를 하고 모욕을 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는데 그 막 성적인 비하를 거기 다 써놨더라고요. 뭐 감옥 안에서 뭐 그걸 원한다.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조회수가 막 폭발적인데 그게 팩트냐? 그게 사실이냐?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심판이 큽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큽니다.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조롱을 받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롱당하시는데 그걸 참습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이 첫 번째 부인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너 말하는 걸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무슨 얘기냐?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 쪽으로 이제 붙으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거짓된 흐름에 회중들과 함께 끌려 들어가는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69절 같이 보실래요? 14장 69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와 함께한 자라 하는데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하는데 71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실제 입으로 욕을 했던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거짓 맹세하는 게 죄입니다. 맹세할 수는 있는데 율법에서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구약 율법에서는 맹세를 하되 맹세한 걸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 맹세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이죠. 7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예 울었더라. 아주 가장 친했었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랑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순결한 눈빛을 딱 보고 더 이상 주님을 못 쫓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은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베드로의 사명은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주님 따르는 것을 여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후회하고 우는 것이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반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걸 다 겪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근데 어쨌든 빌라도가 이제 고발권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데 실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니까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15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한 단어가 이상하게 여긴다. 경탄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근데 이때 명절 때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에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때 충동합니다. 15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오히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바라바. 바라바는 어떤 자냐면 바라바는 반역했었던 자였었던 것이었어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던 자였던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근데 그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글을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또 무리한테 물어봅니다. 12절 같이 보실래요? 15장 12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나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입각에서 그리고 회중들의 입각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법부는 회중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언론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법부 이번에 판결 났을 때 언론 기사들 많은 어떤 부분들을 이용했죠. 박근혜 탄핵 때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탄핵했는데 원래 그렇게 탄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뭐 죄를 묻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촛불이 하도 이제 들고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3.1절 때 태극기 집회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태극기 집회도 촛불만 민심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이 다 보도해버리고 사람들 충동하고 그런 가운데 두려운 것이라 이 재판관들이 양심껏 판결하기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이제 탄핵이 된 것이죠. 제가 탄핵 때 제가 기억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지하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기도하니까 그 지하교회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탄핵됩니다. 목사님 탄핵됩니다. 기도하셔도 탄핵될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이거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탄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황당했는지 8대 0으로 탄핵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황당했었던 것입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이제 국회나 그 여론이나 민중들의 이제 영향을 받는 식으로 될 때 공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김정은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김정은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북한 옹호론자가 그럽니다. 북한만 핵 있어? 러시아도 핵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 핵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 많은데 왜 북한만 그래? 왜 북한만 그래? 그런데 그때 이제 펜스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은 악이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핵이 문제가 아니라 악이 문제인 것이에요. 펜스 부통령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첫 번째 크리스천, 두 번째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크리스천.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게 크리스천. 예. 저는 트럼프 다음에 또 펜스 부통령이 8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방카까지 24년 24년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예루살렘까지 나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예, 펜스 아방카까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공화당 지지 기반을 트럼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펜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이라. 김영남 위원장이 같은 자리에 이제 김영남 위원장과 앉게 하려고 했는데 안 앉은 것이죠. 악하다라고 해서 그 정권 자체가 악하다라고 해서 안 앉은 것이고 대화도 안 하는 것이에요. 눈도 안 마주치고 악을 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악을 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의 수많은 지금 기득권자들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악은 얘기를 또 잘해요. 이건 악이다. 이 얘기는 또 잘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남한에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면서 대안을 북한으로 또 찾는 것이라. 더 큰 악.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차라리 최순실이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차라리 김정은보다 최순실이 낫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둘 다 악일 수 있지만 둘 다 악일 수 있지만 김정은은 아주 상악입니다. 상악. 악 중의 악입니다. 악 중의 악. 무리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정하실 때 양심대로 결정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투표를 하신다거나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선택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길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학교에 애들이 스마트폰 대놓고 보면서 야동 보면서 다 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야동을 다 스마트폰으로 대놓고 보면서 공유하고 있대요. 선생님이 그걸 이야기도 못한대요. 그 광주 지역인가요? 거기에 이제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애들 터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주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애들이 야동 보고 뭐 부모님 모욕하는 말을 하고 해도 양심적으로 예수님 믿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북한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 이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전체 무리에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벽이 있죠. 이렇게 이제 벽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키가 작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키가 이제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가 다 다르죠. 키가 다 다를 때 이 사람한테는 이 벽 넘어 있는 걸 이제 보려면 여기 이제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해봐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높은 뭐 어떤 디딤돌이 필요하죠. 높은 디딤돌이 필요하죠. 이 사람한테는 요 정도 크기만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는 요 정도 크기만 필요한 것이라. 예, 근데 이게 이제 형평성의 이제 복지 원리인 것이거든요. 형평성. 근데 이제 좌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싹 이제 지워버린 것이죠. 똑같은 것만 이게 나눠주는 식으로 요렇게 이제.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바깥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바깥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볼 수 있죠. 근데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 만족을 시켜줬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 집단주의 민주주의가 북한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공정하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필요를 못 채워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무리에게 빌라도가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채찍질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죄수들을 고문을 하는 기술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찍질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제 고문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고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채찍질인데 채찍에 그 소뼈가 달려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뼈하고 철심이 달려있습니다. 철심이 이렇게 이제 파여있습니다.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파여있습니다. 그 뼈들이 이렇게 막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래서 이걸로 그 등어리를 탁 치면은 이게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탁 떼면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쫙 뿌려진단 말이에요. 조직이 와야 됩니다. 살 조직이 와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40에 가만 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에 가만 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대 가만 매를 맞았다라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죽기 전까지 마신 것이에요. 피를 예수님 채찍에 마심으로 철철철 흘리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피곤한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럼 피가 제대로 안 돌면 현기증이 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어지럽단 말이에요.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그리고 육신에 엄청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름이 막 터지고 피가 막 터지고 온몸이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군인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6절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5장 16절.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 단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 군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군대 전부 굉장히 많은 숫자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희롱당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안 그래도 내가 유대인들 안 그래도 내가 미워 보이는데 잘 됐어. 유대인의 왕. 우리가 대접해 줄게 하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17절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고. 예, 자색은 보라색인데 이게 황제의 의복의 색깔이에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뜻하는 색이 보라색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황제 옷을 입히고 그리고 황제는 관이 있죠.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뭐를 씌워요? 가시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확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뇌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어떤 그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시를 꽉 찔리면 극도의 이제 머리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씌우고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 시작.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격례 만세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헤일 이렇게 이제 영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어떤 성경에서는 갈대를 주님의 손에 쥐어줬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갈대가 뭘 상징해요? 호를 상징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밀매 에스더가 살게 되는 것이죠. 홀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홀이 진짜 홀이 아니라 갈대. 갈대는 뭐예요? 흔들흔들흔들흔들 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대로 머리를 지금 가시멸류관 쓰고 있는 상태로 머리를 팍 치는 것입니다. 세게 팍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것이죠. 꿇어 절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어떤 의사는 예수님 옷을 이렇게 바꿔 입히게 될 때 옷이 고름과 피로 붙여져서 고름과 피 때문에 옷이 살과 이렇게 섞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길 때 살점이 착 뜯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고통을 주님 당하신 것에 대해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우고 하시는데
시몬이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결국 골고대에 이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23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몰약을 탄 포도주가 마취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면은 고통을 안 느끼실 수 있는 것이라. 근데 이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고통을 다 몸으로 느끼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지금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주님께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해요? 제비 뽑더라.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속옷입니다.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속옷인데 요거를 벗기고 요것마저도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주님 돌아가실 전에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화 보면은 속옷이 다 입혀져 있죠.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다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진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아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속옷까지도 다 그냥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다리에 이제 못이 박히시고 피가 계속 이제 흘려지게 되는 것이죠. 피가 흘려지면서 이게 말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 일찍 죽은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원래 좀 오랫동안 천천히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죠. 27절 같이 보실래요?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도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1 가로치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데 죄인들과 함께 동류로 여김 받는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해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가만히 어떤 것들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즐기고 있는 것이죠. 2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너가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데,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안 내려오세요? 나를 생각해서 안 내려오세요. 끝까지 그거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써 담당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스스로 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이 말씀이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남들은 다 구원하셨죠. 근데 남은 자기는 구원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요. 결정적으로 끝까지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희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할 때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죠.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이 하나님이 버리신 고통이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실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죠. 예수님 몸이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요셉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굉장한 어떤 그런 과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그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허락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온통 언론들이 지금 다 태극기 집회 가면 반대하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욕을 안 먹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믿고서 그냥 나랑 상관없, 그 사람이 나랑 상관없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에 요셉이 이제 고난당하는데 우리 그것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가족들 전부가 삽니다. 이제 요셉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떤 분은 요셉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잘못을 막 다 고자질하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이 잘못이란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라.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모세오경 때 그 율법에서 멀어졌을 때 씁니다. 악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악, 이 큰 악을 행하지 말라 할 때 이제 라,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악이 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이 라인데, 그러면은 요셉 형님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친지분한테 태극기 들러 간다 3월 1일 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가냐 물어보더라고. 왜 가냐? 문재인 탄핵 외치러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땡그러지면서 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재인 씨가 좋은데 왜 그러냐, 그 착하게 생기고 서글서글하고 좋은데 왜 그러냐 하는데, 예, 그 지금 악한 자와 지금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랑 저랑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정 안에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다섯 명 있잖아요. 그럼 1대4는 안 돼요. 2대3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명만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되는 게 이
두 명과 세 명이 분열되고 이제 두 명 안에서 이제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반대하는 세 명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태극기 드는 게 촛불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드는 게 태극기 반대하는 그 모든 언론들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도 살리는 길이고 남한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이랑 타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랑 타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한 안에서 다른 어떤 음란함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운동 여러분 벌어지시죠? 미투운동이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투운동 처음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JTBC에서 시작됐어요. JTBC 여검사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여검사 커넥션이 자유한국당이랑 연결되어 있었고 우파 쪽이랑 태극기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터트린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터트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날 바로 성명 냈습니다. 지지한다고. 미투운동 지지한다. 이거 적폐 청산해야 된다. 검사 적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언론들이 그거 다 지지한다고 하고 특별히 그 다다음 날인가요? 민주당에서 곧바로 지지한다라고 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슨 정자 들어간 어떤 의원이 있는데 젊은 여자 그 의원이 있는데 그 여자도 막 엄청 적극적으로 막 지지한다고 막 나도 뭐 검사 출신인데 나도 뭐 변호사 출신인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파 적폐 프레임으로 이게 이제 몰아줘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해진 것이라 좌파 애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식으로 지금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첫하가 이제 이윤택 씨였던 것이죠. 이윤택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의 동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같이 이제 술도 먹었다라고 제가 이제 들은 걸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둘이 친해요. 둘이 친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터지고 그리고 조민기 씨 그분도 SNS로 촛불 막 옹호글 막 엄청 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촛불 쪽으로 또 이렇게 엄청 너무나 많은 양의 사람 많은 사람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엮여지니까 김호준 씨가 뭐라 그러느냐 김호준 씨가 이거는 또 우파의 또 수작이다 미투 운동은 또 우파의 수작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몰고 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좌파 애들이 굉장히 음란화됩니다. 제가 그 운동권 출신 어떤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 애들은 영혼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고귀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싹 그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장애인들이 좌파 운동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좌파 분들이 복지와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지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엮여져 가지고 우파 지지를 안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좌파가 친북으로 가잖아요. 공산주의 그 노선으로 계속 이제 가면 굉장한 핍박이 옵니다. 그럼 장애인들한테. 나중에 지금 이용해 먹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와주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실권을 잡게 되면 필요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애들이 좌파 애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선동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이 수법 이번 정권도 쓴 거 아닙니까? 뭔가 피해당하는 사람들 대변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되는 것만 대변해주고 다른 것들은 대변 안 해주고 지금 이번에 제가 그 포항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목요일날 태극기 집회 때 버스 대절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왔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포항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거기 지금 어떤 운동장에 어떤 체육관에 텐트 치고 그 있는데 거기 이제 정부 관계자가 안 돌본다라고 해서 그 지금 포항 시민들 지금 한창 지진이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 사람만 계속 이제 추앙하는 식으로 북한 사람만 계속 이제 돈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포항 시민들이 화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요일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극기 집회 때. 아무튼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칠만한 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셉은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손해가 안 되죠. 그걸 감춰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악을 감춰두면 아버지한테는 할 얘기를 딱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요셉이 귀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37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곡식 단들이 이제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이걸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깨끗해지시면 꿈을 잘 꿉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꿈을 굉장히 자주 꿨었던 적이 있었는데 잘 때 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막 음란하다거나 뭐 어떤 사고가 터진다거나 이제 할 때 그 어떤 공동체 안에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꿈을 꾸면 다 보여요. 꿈에서 막 아내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꿈이냐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꿈은 굉장히 영적인 현상입니다. 꿈은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그 영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내 존재적인 어떤 부분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이 깨끗해지면 순수한 예언적인 어떤 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예언적으로 이제 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때 고대 근동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애굽의 신이 몇 개였어요? 10개가 넘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것이요. 이것저것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요셉이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정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한테 총무직임을 맡겨주는 것이죠. 요셉이 총무직임을 왜 맡을 수 있었어요? 다른 애굽 종들은 다 사기를 치는 것이라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어떤 그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정직한 것이라 이게 처음에는 종들끼리 사이 관계 가운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으로 그 적용이 됐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디발이 알아보고 총무로 세우는 것이에요. 얘는 거짓말 안 한다. 돈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해서 요셉을 총무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탐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뭐냐면 음란의 시험이죠. 그 보디발 아내가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 젊은 청년을 자꾸 이제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해요? 눈짓으로 처음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떤 사람과 오래 쳐다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통해서 음란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영상도 그렇고
관계 가운데, 남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자꾸 오랫동안 있으면서 눈을 자꾸 이제 바라보면은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하려고도 안 한 것이에요. 눈 마주치는 그 장소 가운데 아예 안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눈치하고 하는데 계속 피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피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럼 젊을 때 그 정욕이 왕성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가 모든 사람 다 이제 집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단 둘이만 딱 있는 상황 가운데 이때 이제 유혹하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면서 나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요셉이 이 여인에 대해서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어떤 그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0.0001%도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작정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란시험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돈에서 처음에 통과했고 음란에서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시험으로 들어가는데 그 보디발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마 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 같은 인물은 다른 집에 주면 안 되는 것이라. 다른 집에 주면은 다른 집을 다 축복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얘는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위대장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시위대장이 오늘날 우리나라 직분을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실장.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보디발 안에 그 감옥 관리를 하게 하는데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예언적인 능력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꿈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감옥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되는데 보세요.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관계하죠. 관계할 때 표정을 처음에 딱 봅니다. 표정을 보고 아, 안색이 안 좋은데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되죠. 얼굴을 딱 보고 그 사람 문제를 딱 파악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고립된 곳에서부터 고독할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다가올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백수의 그 기간 헛된 시간 아닌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과할 때 어떤 새로운 관계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뭐 했겠어요? 감옥에 혼자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야곱이 한 이야기를 계속 되뇌었겠죠.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되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시위대장 안의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다 들어가지고 꿰고 있는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예, 그 이삭이 마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소들이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연이 아니더라.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궁전에서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개가 나를 살려줬었구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잘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항상 주어집니다.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오는데도 기회조차도 그것이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섬길 때가 있는데 그 지금 기회인 줄 몰라요. 지금 공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학생 때 공부할 때가 있고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 공부할 때를 놓쳐버려요.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예배 드릴 때가 있죠.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유치원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때에 세월을 아끼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한테 부름받고 바로가 알아보는데, 요셉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알아보는 것이죠. 뭔가 신기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가.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정치인이 되려면 무당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기가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의 기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주위에서 이제 마술을 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새로운 흐름인 것이라,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한 번에 딱 알아보고 총리로 탁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아마 보디발 집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보디발 집에 어떤 종이 들어가는데 이 종 때문에 보디발이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다더라. 이 종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 이제 축복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어떤 소문을 아마도 바로가 들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요셉을 이제 총리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난, 억울하게 고난당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했을 것이지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실제 꿈처럼.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한번 우리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하는데, 결국에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역사 해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져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원망 불평하는 말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조선의 프레임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감사하시고, 우리 위에 선조분들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충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현충 안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6.25 때 전사한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6.25 때 죽은 수많은 장병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값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우리도 후손을 위해서 피를 흘리자 이거예요. 우리도 희생할 만할 때 희생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정직한 이야기를 따박따박 해대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를 따박따박 해대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군대가 만약에 쳐들어온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도망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죽든지 말든지 해도 되는데 내 가족이 있으면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난다 하면은 전쟁 문제가요 가족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쟁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사람 죽이면 지옥 가느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옥은 죄 때문에 가죠. 전쟁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율법의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졌어요. 처음에 화평을 청하라. 처음에 그 성읍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읍에서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 성읍에서 계속 어떤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점령하라고 돼 있어요. 점령을 안 하면 점령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점령 안 하면 점령 당한다. 점령 안 하면 점령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전국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부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부폭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된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 성공은 뭐냐면 김정은을 잡는 거예요. 김정은을 생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북한 선교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의 기밀 문서들이 몇 개 있는데 남한의 간첩에 대해서 그 기록된 문서들이 있대요. 북한에 그거 그 종이 한 장만 딱 가지고 그거만 발견하면은 남한에 있는 진짜 간첩이 누구였는지, 진짜로 간첩이 누구였는지 그거 다 드러난다라고 하시던데, 실제 그 기밀 문서들이 딱 발견이 되고 천안함 폭침 그 논란이 많이 있죠. 그 천안함 폭격에 대한 그 진행 순서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감추었던 것들, 북한에서 어떤 것들을 다 진행했는지 그 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주도로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면 중국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깔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부폭을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근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먹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이 깔린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가 중미관계 중간에 껴있는 것이에요. 중국한테 땅을 뺏기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나라와 함께하느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계속 그러는 것이죠.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완전한 혈통이다, 조선의 완전한 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북한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탈린의 도움을 처음에 받았죠. 북한이 남한의 침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탱크예요. 소련제 탱크, 천문학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었던 것이라,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었던 것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무기들 때문에 점령된 겁니다. 그 무기들 화력이 너무 이제 세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우리나라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부산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도 교과서에서 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그 전희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걸 왜 뺍니까? 뭐 이야기 하던데. 근데 아무튼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기들이에요. 그 비행기들과 그 배들. 그게 이제 유엔 그 특별히 미국의 군수물자들이 공급이 되는 식으로 돼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남한도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게 확실하고 북한도 외세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남한만 친일파가 있느냐? 아니요. 북한도 친일파가 있습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하게 척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북한 그때 당시에 자료들을 보시면 일본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들 그대로를 따와가지고 왜냐면 그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북한도 죽이지 못했고 남한도 죽이지 못한 것이에요. 친일 프레임 여러분들 갖다 댈 때 그 1945년에서 이제 50년 사이 그걸로 이제 막 갖다 대고 그러는데 율법에 보시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친일 프레임은 오늘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세운 구조는 전부 다 잘못됐느냐 100% 다 잘못됐느냐 일본은 무조건 나쁘냐 일본 뭐 TV도 나쁘고 일본 카메라도 나쁘고 일본은 무조건 나쁘냐 이런 프레임에 걸려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정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의 강점에 대해서 인정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일본이면 나쁘다라고 하는 프레임.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일본이라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승만 때 이승만이 친일파를 고용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일파였다. 일본 휘하에서 일본을 대변해주는 언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그렇게 이제 그때 윗세대 분들을 적용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 대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붙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레미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기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민족 하는데 우리 민족 안에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안에 고아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 안에서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리 민족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민족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이제 몰고 왔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 하는 사람 사이에서 바벨론한테 붙어라. 그러면 산다. 근데 바벨론한테 왜 붙으라 그래요? 바벨론을 좋아해서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음성이 바벨론한테 붙으라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상숭배의 모든 어떤 잔재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이게 느부갓네살인데 이 흐름을 알고 시드기야 왕이요. 느부갓네살한테 붙으면 삽니다. 시드기야 왕권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왕 네 명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야 김 그 다음 시드기야인 것이거든요. 여호야 김 아들이 왕이 되기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시드기야로 숙부로 이제 왕을 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로부터 왕을 받은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종교 정책을 인정을 처음에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종교 예배 그 성전 무너뜨리진 않을 테니까 기물들만 가져가고 무너뜨리진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이게 한번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그걸 이제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애굽한테 이제 붙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으로 바벨론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또 애굽으로 은근히 붙으려고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성전 함락되고 나서 바벨론한테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해 줍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제 붙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인가 보다 해서 너가 가고 싶으면 가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라 했는데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따라가지 않죠. 그 유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유다로 스스로 이제 여행을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과 함께 하는데 유다 민족 안에 세웠던 그 섭정 지도자가 있어요. 총독 그다리아인가요? 예.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암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암살당했을 때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때 이제 유다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가면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갑니다.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미국을 지지하면서 민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미국을 지지하면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 앞으로 그 운동을 좀 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하는 어떤 그런 그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군들한테 감사합니다. 미군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감사합니다. 가족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지켜주는 거. 요즘에 주한미군들 십몇 년 동안 효순 미순 사건 이후로 계속 욕먹었습니다. 여러분 주한미군들은 가족 버리고 와가지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 주한미군들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딸들이랑 자식들이랑 만나는 장면이 그 찍힌 게 있는데 그거 뭐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3년 동안 애들이 아빠 못 보고 자라다가 아빠가 오랜만에 오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막 그 만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 하시는 어떤 기자가 주한미군한테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물어봅니다. 당신 왜 저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왜 여기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가 있어야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 인터뷰 하더라고요. 울면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랑 별로 그렇게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릴 각오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그래서 북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보내는 이제 서한문도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근데 이제 몇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랑 이제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운동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혹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환영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주둔 환영 우린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금 거기 채플이 있어요. 주한미군 그 기지 안에 채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채플 목사님들이랑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트럼프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주한미군 주둔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모임은 겪어보지 못했을걸요? 예, 그 앞에서. 예. 아무튼 여러분들,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 미국 주도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한국 주도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아마 트럼프가 유지시켜줄 겁니다. 뭐 트럼프 때 안 돼도 펜스 때 아마 우리나라 정체성 유지시켜줄 겁니다. 완전히 종살이시키는 식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발전이 왜 됐어요? 미군 때문에 됐어요. 주한미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군사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국방비가. 북한을 대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국방비를 누가 다 댔어요? 미국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불합리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이승만이 천재예요. 천재. 정치 천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승만
배우면 친일파 프레임으로 먼저 이제 갖다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국주의를 들여온 사람이라고 이제 이승만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승만을 까야지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승만이 미국 흐름을 왜 들여왔는지 아십니까? 한성 감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처음 책으로 접하는데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죽을 뻔해요. 죽을 뻔했어요. 종신형 선고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입니다. 항일운동가예요. 항일운동하다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책을 보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것이라 예수를 믿는 국가 정치 구조가 어떤가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치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살게 되는 이러한 구조는 없다 해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일기 그런 거 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구조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때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다. 미국이 청교도 운동 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국이 되는 것이죠. 영국 역사를 보시면 영국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청교도와 국교도의 이제 전쟁 때가 있었어요. 항상 둘이 피를 흘리는데 근데 이제 국교도가 갑이고 청교도가 을인 것이라 갑이 맨날 이제 청교도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청교도 사람들이 우리 을이다 여기 이제 우리 기득권이 없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것이죠. 그때 처음 드렸던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예배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디언들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순수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 핍박 안 했습니다. 서로 교류하며 살았지. 교류하며 살았지. 근데 나중에 들어온 어떤 그 돈에 미혹된 자들이 그 막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막 그랬었던 것이죠. 근데 그 미국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정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에 직면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미국 헌법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법률을 미국이 만든 것이죠.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걸 들여놓기 위해서 미국을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한 걸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전쟁 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잖아요. 귀국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군 사령관 미국 사령관 38선으로 그어지고 아래쪽을 이제 미국이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사령관이랑 이승만 대통령이랑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친미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미국하면 뭐 무조건 미사모, 뭐 미국사모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지혜로 우리나라에 챙길 건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챙길 거 다 챙긴 조약 중에 하나가 한미상호방어조약인 것이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경계해야 되고 공산당 빨갱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둔하게 한 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금 엄청난 자금을 국방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에요. 활용할 건 활용한 것이고 취할 건 취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승만 대통령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활용할 건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어떤 정책을 앞으로 또 펴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바마와 그 힐러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메모 쪽지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쪽지에 이제
거짓으로 이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고, 러시아 이제 스캔들을 이제 그 거짓말로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힐러리 오바마 구속감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오바마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문화가 제어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어되어지는 이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태극기 진짜 잘 드셨습니다. 저번주에 태극기 집회,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지 안 갔다 오신지 모르겠지만, 그 낑기면서, 막 사람들 막 하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 군데로 안 모인 게 되게 원망스럽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네 개로 나눠진 게더잘된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을 때리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일어나고, 저쪽을 때리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면세점 파가 있었고, 또 이제 어디 광화문 파가 있었고, 대한문 파가 있었고, 서울역 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또뭐 하는 일이 또 달라요. 서울역 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면세점 파는 자유한국당을 또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밀어주는 파랑 박근혜 대통령 밀어주는 파랑 또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파는 서로 욕만 안 하면 이겨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서울여파도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교회도 뭐 하고 있고 한데, 서로 욕만 안 하면 이깁니다. 서로, 그러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요. 고소만 하지 말고. 할 일만 똑바로 하고, 그리고 또뭐 변희재 씨랑 또 어디 뭐또 싸우고 그러는데, 또 그쪽, 미디어워치 쪽은 또 JTBC 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밀어줘야 될 때는 또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이 되려고 하는 곳이에요. 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럼 국회의원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느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우선 선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현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한 사람, 여러분, 뽑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개인 이름을 대면은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선거 기간 때 어떤 개인 이름 대가지고 그거 캡처해가지고 고소당하셨는데, 그 벌금 내고 이제 끝내게 됐는데, 그리고, 혹시 이 기간 때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민족적 사명을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죄 없는데.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신다. 30년 까임 방지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까임 방지권이라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년 그 사람 언론에서 보호해준다. 이게 까임 방지권입니다. 히딩크 있잖아요. 히딩크? 옛날에? 우리 히딩크 4강 우리나라 갔잖아요? 히딩크는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까임 방지. 그러니까 뭔가 의로운 일을 해내면 뭐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화의 시대 때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시면.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중에 나를 크게 세우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가 만약에 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감옥 간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혹시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들 아내가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 아내가 쓰면 그리고 다 다른 제가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진짜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말씀 전하셔도 아무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저는 교회 유지에 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교회에 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 석방돼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또 그때 또 모이셔도 되는 것이고, 예, 오히려 그때는 더뭐 영향이 커지겠죠. 손양호 목사님 감옥 갔다 왔잖아요. 부흥회 하십니다. 부흥회 가는 것마다 부흥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고난을 또 당하지 마세요. 고난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억지로 막 그 당하는 게 아닌 것이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가시는 것이지 때가 안 차는데 안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감옥에는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감옥에 가지 말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뭐 때가 되면 뜻이면 그렇게 되고 제 기도를 또 들어주시면 또 들어주시겠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 되겠죠. 네, 아버지 뜻대로 어쨌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통일될 줄 저는 믿습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북한 주도로 되느냐, 남한 주도로 되느냐, 중국 주도로 되느냐, 미국 주도로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럼 통일이 되면은 굉장한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이기지 못했던 어떤 흐름들을 한국 기독교가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회가 우선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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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희생의 제물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이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야라카야라바 시케레베레 캄베레베 시케레베레베레베레 샤라바야라카야라바 시케레베레 캄베레베 시케레베레베레베레